마을을 지나가는 장례차를 막고 발전 기금을 요구해 논란이 됐던 부여의 한 마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. 군 차원에서 자정 결의 대회도 벌였는데 이번에는 인근 마을에서 공사 차량을 막고 발전 기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최은호 기자입니다. 지난 9월에 완공된 부여군의 한 태양열 발전소입니다. 발전소로 가는 마을 도로를 주민들이 막아 공사가 지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올 초 공사를 시작할 때 발전기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건넸지만 준공을 3일 앞두고 마을에서 1,500만 원을 또 요구했다는 겁니다. 공사가 끝나갈 무렵 마을 주민들은 추가로 발전기금을 요구하며 길을 막았고 공사는 두 달 가까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건설업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1,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합니다. 태양광 공사를 모든 걸 완결할 때까지 협조를 해주겠다 하는 계약서를 썼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막으면 안 된다. 근데 거기는 막무가내로 무조건 안 된다. 발전 기금을 둘러싸고 횡령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잡음이 계속되자 마을에서는 최근 이장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. 전 이장 측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고압 전선이 설치되면서 불안해하는 주민들 때문에 추가로 발전 기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횡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. 무슨 돈을 나눠 가져요. 돈 나눠 간다고 하면 동네에서 가만히 있겠지. 통장 보시면 할 거예요. 아니요. 10원짜리 하나 뭐 빼고 넣고 한 것이 없으니까. 부여경찰서는 업무 방해와 공갈 혐의 적용을 놓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한편 마을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주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금액 중 2천만 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. TJB 최은호입니다.